여기는 목감천입니다. 이 천이 흘러서 안양천으로 합류를 하죠. 산책로가 있어서 저도 자주 산책을 하는 코스입니다. 이 목감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이 저희 구로갑이고요. 이쪽이 광명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쪽 광명에는 1500세대에서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구로갑은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후한 주택가, 빌라촌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개봉동 주민들이 천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는 뭐냐, 이런 박탈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개봉동에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 개봉동의 24개 단지 중에 22개 단지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프라가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 개봉동에는 주차시설,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 상업시설들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대형 병원도 없습니다. 영화관이 우리 구로갑 전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갑 주민들은 영화를 보려면은 광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뭐 부천이나 목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로갑이 처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재개발 건축이 많이 부진할까? 뭐 처음 시작은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해제했을 때, 그때 25만 가구 착공이 무산됐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이 마치 금기사항인 것처럼 됐습니다. 도시 재생한다고 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달라진 것은 CCTV하고 벽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렸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어제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빌라촌들, 노후한 빌라들을 새로운 타운하우스, 또 현대적인 빌라로 다시 탄생을 시키는 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서울시, 구로구청,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원팀이 돼서 이곳의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면 몰라보게 달라진 동네, 구로갑 새로운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